XSFM입니다. IDWK 책을 듣는 시간 오디오북 소라소리. 오늘의 작품은 그알실 바이 요파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10일부터 다시 전 세계 주식시장은 일제히 상승세를 띠며 활기를 되찾았고요. 한때 요동치던 금값이나 엔화 같은 안전자산들도 전날보다 안정적인 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아. 이거 트럼프 때문에 다 망가졌어. 왜 이렇게 썼지? 네, 어쨌든 세상은 고요해 보이는데 우리만 분노한 건가 싶은 느낌. 생각해보면은 종종 겪는 어색함이죠. 물론 어제처럼 한순간에 사람들의 열망이 모여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날도 있지만 제 인생을 뒤돌아봐도 그리 흔한 경험은 아니었었거든요. 어제 광화문에 가셨던 분 손. 와, 저는 사실 발을 다쳐서 아직은 조심하고 있는 단계라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역사의 현장에 계셨군요.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감성과 실제 세상의 차이, 그 간극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지 4년하고도 벌써 2개월이 됐네요. XSFM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팟캐스트 전문회사로 팟캐스트 붐의 시대가 지난 뒤에도 꾸준히 연간 2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종합 대한미디어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거 누가 쓴 건지 몰라도 정말 거창하게 써놨네요. 아마 맨날 자기 자랑만 하는 오늘의 보조 진행자가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진행자는 당연히 제가 아닙니다. 저는 초대 손님. 네. 사연을 보내주신 그것은 알기 싫다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바로 오늘 진행자시고 주인공이십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일부의 진행자입니다. 하수상한 세월에 앨범을 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네, 안승준 군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안승준입니다. 아, 정말로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쓴 게 오랜만이에요. 그 공연을 그동안 안 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XSFM의 실제 청취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동안 믿지 않았었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고 있고 계약상으로 이제 정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늘 이 단체에 대해서 어떤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왜냐하면 제가 그 사연의 이메일 계정을 알고 있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PD님하고 김상조 행정관만 보면서 이제 저한테 원고를 주시는 건데 주작이다. 대부분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많이 올 리도 없고 세상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좋게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오늘 그 실체를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무튼. 오늘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서 건너와서 그것은 알기 싫다의 메인 MC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망설였다기보다 물어봤습니다. UMC PD한테 왜 굳이 공개 방송을 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특히 뭐 아까 김상조님이 소개하셨지만은 요파시 자체도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방송을 하겠다. 그래서 꼭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일전에 한번 트위터에 내 얼굴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얼굴이라고 기대했어요 하면서 뭐 신재평 정도의 어떤 그 페퍼톤즈 더 잘생긴 사람은 제가 사실 말을 안 합니다. 재평 씨 정도의 얼굴과 저를 비교하면서 큰 실망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충격으로 다가와서 저는 굳이 이제 뭐랄까 공개 방송을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여기서 보니까 상당히 기분 벌써부터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UMC가 이제 그 대답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래도 항상 스킨십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실제로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여기 섰을 때 여러분들 표정을 봤을 때는 저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신 것 같진 않고, 사진 촬영은 뭐 어느 정도 가급적 자제라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올리시는 것도 자유고 뭐 후기를 남겨서 안성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도 자유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합시다. 그러니까 생각보단 괜찮았다 정도로 정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하면 놀리는 것으로. 제가 오늘 대기실에서 이렇게 그동안 저도 XSFM 애청자로서 이렇게 목소리만 들었던 분을, 저도 이제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무실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대기실이 아수라장입니다. 뭐 좋게 말하면 무슨 그 마블의 캐릭터들이 모두 모여서, 왜 김밥천국에서 뭐 밥 먹는 그런 그 합성사진 같은 느낌 있는데, 이제 마블의 캐릭터처럼 다들 완성도가 높진 않고요. 뭔가 온갖 그 만화에, 우리 세대 얘기를 하면 보물섬에 있던 모든 만화 캐릭터들이 다 모여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그 몇 면들을 앞으로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XSFM의 모든 식구들, 거의 대부분의 식구들이 다 지금 대기실에 앉아 계시고요. 광고를 하시는 분 포함해서 깜짝 놀랄 만한 분들 모두 와 계십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공개 방송도 그것은 알기 싫다, 요즘 팟캐스트 다 어떤 패러디의 형식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힐링 콘서트의 포맷을 패러디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이제 XFM의 참석자분들이 어떤 여러분들의 멘토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렇죠, 정확히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비웃음. 하지만 포맷상 그렇다. 온 사연에 대해서 각각의 멘토들이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되는 풋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멘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티벳에서 트윗을 하며 덕을 쌓아온 고승 증문 즉트윗의 환륜스님을 소개합니다. 현재 공중부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발 저한테 이런 거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공중부양을 준비한다고 해주세요. 뭐 이렇게 아까 리허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음악이나 계속 할걸. 뭐 한다고 자괴감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상당히 기대되는 그 알실 애청자분들의 요파시류 사연에 좋은 말씀들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멘토, 이 시대의 멘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거상이자, 저희 거상, 아, 다 아시는군요. 거상이자 민초 철학자 손신주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제 노래는 어디 나가고 이 노래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방금 나왔던 노래는 제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서 나왔던 노래가, 예,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과묵하시고 그래서 좀 믿음직하고 좀 그렇다고 간주하고 있어요. 그 과묵하다는 일본어로 감옥, 그리고 믿음직하다는 중국어로 투옥하오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간주하다는 베트남어로 깜방이라고 표현을 하죠. 죄송한데 그 MC 허락 없이 그냥 진행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면. 네, 네. 아까 손신주님 들어오실 때 사실은 제가 대기실에서 뵀을 때 정확히 이 복장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 안에서 갈아입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오셨나요?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 오셨던, 택시를 타고 오셨던? 아, 택시를 타고 왔어요. 네, 그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다음 멘톤
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광고에선 이분이 나오신다라는 소개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깜짝 초대 멘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어떤 좋은 말씀들이 가장 기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위로를 받으면 모두 기절을 하게 된다는 우라카이 청춘이다의 저자 스톤콜드 김난도도님을 소개합니다. 네. 방금 여기까지 이제 각도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2m까지는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이 노래 맞춰서 본인도 약간 그 업돼갖고 이렇게 오시다가 막상 이렇게 빛이 나오니까 이렇게 네. 그 기분을 사실 유지하셨어도 될 텐데 그 노래 누가 고르는 거예요? 모든 노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UMC 네. PD가 네. 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좀 할 말이 많겠네요. 아무튼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도도님의 촌철 살인을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멘토님들 다 앉으셨고요.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1부에 멘토님들은 다 나오셨고 광고 듣고 와서 그것은 알기 싫다 공개방송 20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왕초보의 무한신뢰 컴스테이션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무릎핀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지속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3.5인치 터치스크린과 풀HD 초고화질로 믿을 수 있는 목격자 미르 블랙박스 M8.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행정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면이죠. 방송에는 안 나가겠지만. 네. 우리 르의 누나께서 대기업 회장들과 독대를 하여 돈을 뜯어내듯이 우리 유현상 PD께서 모든 광고주들과 접촉하여 상품을 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품 소개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UMC 좀 도와주시죠. 아, 네. 예, 일단 입장하시면서 먼저 세 가지 선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먼저 주식회사 GOT에서 새싹땅콩차 티백 10개입을 준비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식회사 RST에서 아르케 커피와 신상품인 꽃잎차 샘플이 들은 선물 파우치. 그리고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파우치형 샘플팩을 지금 방송에 나오신 방청객들 여러분들께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에서 가죽 마우스패드 콕집어콕 김치에서 김치 5kg 5개 준비했습니다. 상품 중에 하나가 추첨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거 걸리신 분 벌칙이에요. 예, 집까지 5kg 이거 들고 가시면 됩니다. 퍼펙트 25에서 닥터들의 이어폰 3개. 아, 요파시에서는 이거 명의드레라고 하죠. 아로니아진에서 아로니아진 6박스, 미르 블랙박스에서 블랙박스 M8 1대. 아임닭에서 패키지가 많아요. 아임닭을 알고 싶다 패키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요즘은 아임닭 시대. 굽는 소리가 좋은 아임닭 소세지 패키지. 초코는 먹지마 패키지. 김상조와 함께하는 요리재료 패키지. 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같이 가서 요리를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예. 바이로메드에서 알렉스 공신보관 무릎핀 풀 패키지. 그리고 바이로메드에서 우리가 가장 비싼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런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유현상 PD가 그러면 그랜저? 그렇게 했다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4! 32기가고요. 골드 색상입니다. 참고로 이건 사연자한테 갑니다. 제가 이 반응을 예상해서 경품으로 돌리자 했는데 누가? 예. 네. 그런데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같이 이런 공개 방송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이니까요.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00회 특집 공개 방송. 사연이 안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또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보면은 사무실에서 이제 마포대교가 보인다는 말을 방송 중에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뭐 요파 씨 같은 경우에도 마포대교 앞에 가끔 딩기 그 작은 요트인데 이제 동력이 그냥 바람으로 가는 건가 봤죠? 네. 네, 작은 요트 같은 것을 딩기라고 하나 본데 딩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멘트를 종종 하기도 해서 직원들은 그분들을 스크린 세이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근데 홍 씨 방송을 듣고 있냐고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듣고 있다며 사연을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네, 요파 씨에서 후기를 보내주셨죠. 마포대교에 그 딩기 타는 사람입니다라면서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지금 소개되는 분은 그 딩기 타는 분의 아내가 보내주신 사연이라고 합니다. 네. 이보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대교 딩기 타는 사람의 바깥 양반 이보경입니다. 그 아실 바이 요파 씨에 어울리는 주제인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단어가 포함된 좋게 된 사연이기에 용기를 내서 메일 보냅니다. 시 외곽에 살았던 저는 집 근처 중학교를 졸업하고 버스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사립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매우 활발했고 심지어 4대 서클, 연극, 노래, 요리, 밴드에 가입하려면 선배들에게 면접을 봐야만 했습니다. 잠시만요. 읽는 중에 죄송한데 이제 우리 멘토님들은 네. 저렇게 보리자루 같이 계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마이크라도 좀 쥐고 있는 좀 그러니까. 긴장을 한 상태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 잠깐만 저, 네. 저 발이 시려워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신발 좀 그러게 누가 맨발로 아니 이게 공중부양을 하려면 이게 맨발이 편해서 발이 너무 시려워서 사연을 소개하는 포맷에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뭐 취임새를 넣으셔도 되고 가르치고 있다. 끼어드셔도 되니까. 아하.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으셔서. 여기서 알 수 있죠. 등장은 했는데 뭐 하는지 모르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저희가요. 이 방송을 하는 장소와 그 방송하는 시간을 오늘 아침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건 마약 거래예요. 그, 얘기 안 하진 않았다. 그 어저께 저랑 집회 같이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저 대본 보고 있었던 거. 네, 그 대본이 0.1버전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새벽 2시에 갔더니 0.9버전이 나와 있는데 네.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4대 서클, 연극, 노래, 요리, 밴드. 이거 이상해요. 네. 원래 고등학교 서클 중에 요리 서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뭐 저희 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맨날 욕먹잖아요. 아, 또 네. 늙었다고? 그렇죠. 네. 요즘은 이런가 보다. 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뒤보면 알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 홀로 힙합에 심취했던 외로운 저는 고등학교 입학 후 밴드부의 작은 소모임으로 힙합 동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뒷일이에요. 저 어릴 때는 전국에 어디에도 힙합 동아리 없었어요. 네. 근데 시작은 어쨌든 힙합이 어떤 밴드의 어떤 작은 부분으로서. 맞아. 그러면 2000년대 초중반일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위상은 또 이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밴드부는 아예 좀 그러니까 외로운 상태일 것 같고 네. 힙합이 오히려 대세가 아닐까. 고1 3월 어느 점심시간 선배 몇 명에게 둘러싸여 비트 없이 박수에 맞춰 프리스타일을 하는 면접을 보았고 이상하게 합격했습니다. 아니 근데 비트가 없는 박수라는 것이 아 비트는 따로 주는 거 없이 박수로 박자 리듬을 맞췄다? 그런 애들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힙합 동아리 이런 데 들어보셨던 분들은 뭐 제 입장에선 애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선배들이겠죠. 네. 그런 큰 선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술 먹으면 젓가락을 두드리면서 프리스타일 하라고 시키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잖아요, 또. 그니까요. 늙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런 거 장단 안 맞춰줘도 돼가지고. 근데 이런 걸 했는데 합격을 하셨다. 그 후 선배들과 함께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부산까지 공연을 보러 다니며 진정한 힙합퍼로 거듭난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몸과 마음이 힙합의 기운에 지배당한 와중에 몇 달 뒤 윤리 수업 시간에 알게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좋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부터죠.
그 당시 윤리 선생님은 평소 학생들과 소통하는 아주 멋있는 분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밀레니엄이 지났으나 여학생 머리 규정이 귀밑 3cm인 시내 유일한 고등학교였습니다. 당연히 여학생 남학생 구분 없이 체벌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 고등학교 중 대학교 진학 성적이 가장 좋다는 이유에서인지 학부모의 반발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예.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같은 재단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케이스로 이런 분위기가 매우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거의 유일하게 체벌하지 않던 윤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두터웠는지는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윤리 수업도 저 역시 좋아했던 윤리 선생님의 수업인지라 앞자리에 앉아 똘망똘망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힙합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신을 지배당하던 저는 평소 따르던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에 가슴이 뛰었고 정말 집중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야기의 맥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힙합은 미국 흑인 거지들이 만든 음악으로 자극적이고 나쁜 얘기만 빠르게 한다. 좀 빠른 걸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빠르게 부분이 약간 의외예요. 그러니까요. 뭐 8비트도 네. 있는데 붐뱁도 있는데 중략. 힙합은 전혀 예술적인 가치가 없다. 중략. 너희도 그런 질낮은 음악을 듣지 마라. 제 심장은 더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비트에 맞춰서 말씀하셨나요? 수업을? 알고 보니 라임이 되게 플로우가 되게 좋아서. 그러나 어쩌면 힙합을 잘 몰라서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존경에 맞이 않는 윤리 선생님이기에 힙합에 대해 알게 되면 아마 생각을 바꾸실 거다 라고 믿고 손을 들고 일어나 힙합의 역사와 힙합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네. 선생님의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용어로는 뭐 싸대기다. 네. 상당히 용감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메탈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제 악마의 음악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정보가 이렇게 뭐랄까 연별로 내려오나 보죠. 처음에는 뭐 한 5년 전에 락 음악에 대해서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요즘 힙합 듣는다고 하면 이제 힙합을 비판하는. 근데 아무튼 다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열심히 수업을 안 듣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게 그렇죠. 돼요. 또 네. 평소에 들어 뭐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세요? 네, 그러셨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학생이었는데 저는 뭐 교련 시간인 데서 되게 많이 계겼거든요. 교련?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지를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서 원래 자 교련 들어보신 분 아 평균 연령대 아 자 교련 짜기식네요. 교련이라 함은 이제 그 옛날에는 이렇게 군사 교육 비슷한 걸 시켰어요. 아니요 입시 학원 이름이에요. 교련 학원이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이제 교련 선생 중에 한 분이 좀 제 말을 잘 듣는 편이어서. 교련 시간에 자습을 하고 싶으면 애들이 저한테 시켜요. 야, 말 걸어. 그러면 교련 선생님과 저가 토론을 해요. 애들은 자습을 하지요. 아, 토론을 걸므로 인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습을 하게 해달라 마냐의 이슈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고등학교 2학년 교련 시간에 선생님 제가 본 책에는 한국 전쟁이 남침 유도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1 때 교련 선생님은 이제 거의 뭐 좀 많이 때리고 이러신 분이었는데 고 이때 교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듣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대학 갈 때도 상담 진학을 담당하신 분은 아닌데 저한테 와가지고 너 철학하라고 뭐 그런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은 옛날엔 제가 골수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 한때 저 꿈이 목사였어요. 근데 잘했을 것 같아 난 내가 봐도 뭔가 돈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쩌다가 근데 그때도 좀 개김성이 풍부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 얘기인데 진화론 얘기하면은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딴 소리를 인나서 하고 격리되는 네,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네, 죄송해요 반박을 해서.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여 이마에 어떤 그 빨간 자국을 보니까 그때 맞은 게 아직도 남아 있는 듯한 어떤 느낌. 한준 선생님이시고요. 가만히 계신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사연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가타부타 대꾸 없이 제 얘기를 무시하고 다시 윤리 수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수업 후에 여전히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수업이 끝난지라 혼자 자리에 앉아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네. 의례 그런 선생님과의 충돌 뒤에는 친구들이 몰려와 위로해주거나 같이 뒷담화를 하는 모습이 연상되시겠지만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학생이 많았고 힙합을 좋아하는 학생이 제 반에 거의 없었으며
농촌중학교에서 홀로 상경하여 어느 친구 무리에도 속하지 못했던 저였기에 혼자 씩씩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를 교무실로 호출하는 방송이 나왔고 저는 윤리 선생님이 제게 힙합에 대해 잘 몰랐었다고 자신이 오해한 거라고 얘기해 주길 바라며 교무실에 윤리 선생님 자리로 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순진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싸대기라고. 교무실 책상에 앉아 윤리 선생님은 앞에 서 있는 제게 얼마나 내가 예의 없는 학생이냐고 꾸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수업 시간에 무례하게 선생님의 말에 반박하고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런 질라진 음악을 듣고 자극적으로 학생을 선동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라며 점점 목소리를 높여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질문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엇을 하려고 이걸 하는지 난 잘 모르거든요. 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 뭐 우리 학교 윤리 선생님이 뭐 메탈 음악은 뭐 사탄의 음악이다. 그럼 나는 그냥 그렇지 나 블랙사바스 앨범 샀는데 얼마 전에 앨범 자켓 보면 그려져 있더라. 그리고 많은 거잖아요. 대부분 이런 그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질문 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은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갑자기 생각하게 된다거나. 네. 그건 어려운데 대신 답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든지. 매우 엄격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성적 위주의 사립고등학교에서 거의 유일하게 본받고 싶었던 선생님에 대한 실망으로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무실에 서서 저 역시 큰 소리로 힙합이라는 문화의 다양성과 예술적 가치를 논하며 반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네. 아까 했던 얘기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그렇죠. 결국 교무실이 중원부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교무실에서 계기는 건 정말 레벨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교실에서 계길 수 있는데 그만큼 네. 사실은 네. 힙합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생각보다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별 차이 없어요. 뭐. 아 그런가요? 교무실이나. 아니 교실에서 계기면은 지나가던 상관없는 선생님이 때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실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네. 아...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네, 그래요. 아, 제 경험으로는 교실에서 하나 계속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뭐 맞은 게. 교실에서 하나 교무실에서 하나 선생님들한테 소문이 나는데 3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네, 어차피 같은 결과가 오더라고요. 네. 뭐 어떤 친구가 이제 뭐 시험 답안지에 답을 다 몰랐던 거예요. 주관식이 몇 문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답안지에 죄다 욕설을 써놨어요. 1번 욕설, 2번 욕설, 3번 욕설 그렇게 70 단어를 갖다 쓴 거예요. 네, 소문 금방 나던데. 대부분 이런 애는 이제 본인의 얘기죠. 여러 데서까지 뭐 친구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결국 교무실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윤리 선생님은 아, 명언이에요. 네. 이 빨갱이 새끼가 라고 외쳤고 저는 그렇게 교무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원래 제가 예. 의문점이 많이 드는데 이제 이분 본인께서 이렇게 써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사연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연을 쓰시는 분들이 그 북받치는 대목이 오면 거기서부터 시를 쓰세요. 아 그렇죠. 자연스럽게 플로우가 생기더라고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 빨갱이인 건지 선생님의 말에 반박하는 사람이 빨갱이인 건지 아니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빨갱이인 건지 원래 셋째 줄의 리듬이 약간 달라져요. 아 그렇죠. 아 본인도 종종 이렇게 쓰셨나요? 기본이에요 이게. 네네. 아무튼 저는 순식간에 힙합을 사랑하는 빨갱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빨간 힙합포인 저는 이미 1학년 초반에 선생님들 사이에서 불편한 학생이 되었고 아 맞군요. 네. 30분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 같습니다. 아 자신의 친구 없는 이유를 여기 덮어씌우고 있죠 지금. 제가 이런 변명을 정말 많이 해봐서 압니다. 아 그렇군요. 친구가 없으셨던 말씀이신가요? 한 번도 말씀 안 드렸군요. 아,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모르셨어요. 지금 정확하게 그 결과를 보고 계시거든요. 약간. 아~ 이러고 지하철을 타거든요. 네. 그게 그 이제 UMC랑 같이 술을 같이 안 먹어봐서 그래요. 1대1로 먹으면요 티가 딱 나요. 아, 무슨 짓을 하는데요, 대체? 그냥 뭔가 자기 세계가 너무 좋게 말하면 확실한 거죠. 나쁘게 말해 보세요, 한번. 지금 누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누가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힐난하고 계신 건지 그 그래도 저는 머리에 모든 걸 닦고 얘기하시던 아니 잠깐만 그래도 저는 친절하지 않은가요? TV 돼서 보면은 뭐 가끔 요새 싸우긴 하지만 친절한 네, 거랑 자기 세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네? 친절한 거랑 자기 세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생각지도 못한 배틀이. 옆에 멘토를 기왕, 깔아눕히고 있어요. 멘토가. 기왕이면 랩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애초에 딜러로 불렀잖아요, 저는. 아, 그쵸. 역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어울리시는 분이세요. 아, 계속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친구가 제일 이 중에서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도도님의 선배도 하나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하죠. 친구가 없는. 7번 오디오 빼주세요, 잠깐. 아니, 아무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언제부터 힙합을 좋아하는 것은 힙해졌을까요? 그 여러분들 세대에서. 그러니까 UMC 세대 때는 아예 힙합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더 아웃사이더의 어떤 표상이었고. 그렇죠. 지금 이분도 2000년 밀레니엄 이때인데도 지금 이것 때문에 아마 친구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세대는 힙합 좋아한다라는 말이 결국 난 힙합 안 좋아한다라는 해야 이제 오히려 좀 친구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쇼미더머니 이후에요? 네. 아. 아니요. 아마 지금 30대 분들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쇼미더머니 이전에 한 10년 전에 언더그라운드가 확 떴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e스포츠가 발전하는 타이밍이랑 똑같아요. 잠깐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뜨는 타이밍. 한번 1세대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태를 사진 술을 먹으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야. 누가 제발 그쵸? 이 상태 사진 찍은 다음에 자막으로 그때 제가 있었어요. 이것만 좀 돌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괴감이 평생을 욕먹을 것 같은데. 얼마나 네. 이 왕옷 입고 힙합의 왕. 네, 지금 꼭 그렇게 해서 짤방을 만들어서 XSFM이 싹 망하도록. 네. 자, 아무튼 사연자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얼마 전 그 선생님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같은 고등학교에서 요직을 맡고 여전히 윤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 사립고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 선생님 평생 계시죠, 보통. 저의 고등학교 시절과 다르게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힙합은 정말 인기가 많은데 여전히 그 윤리 선생님은 힙합을 자극적이고 선동하는 음악이며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같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분 왜 내면화하셨어요? 본인이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 200회 공개방송에 가고 싶었으나 전날 딩기 타는 남편과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예약을 못했네요. 혹시 사연이 당첨되면 상당한 선물보다 방청권을 선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네. 소리예요? 방송에서 소개하는데. 이보경 드림.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힐링 멘토 여러분들이 딜링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일단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선생님은 아주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때리지 않았다. 폭력이 난무하는 그 학교에서 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긴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나왔을 때 가장 적대적인 그룹들은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개신교를 믿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저도 그런 윤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제 락 음악은 악마의 음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그런 음악들이 가스펠에 반영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 음악은 해금이 되는 거예요. 커피가 유럽에 전파될 때 아랍의 음료라고 그랬지만 교황이 커피에 세례를 주고 나서 커피를 먹어도 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저는 이제 이 분을 되게 신념이 강한 좀 보수 개신교 신자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 그 당시 시대에 그렇게 충분히 개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 않았다는 거는 자기 세계는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가지고 빡친다고 사람을 때린다거나 이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이제 힙합에 대한 적대적 감성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추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가스펠의 힙합이 이제 차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힙합은 세례를 받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그분이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음악이 등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비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이 지금 사연에서 그 선생님이 지금도 힙합을 자극적이고 선동하는 음악이라며 빨갱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그 학교 게시판을 가봐라. 그러면 대략적인 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우선은 뭐 일단은 일부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송신주 박사님. 앞에 말씀을 길게 하셨는데 저는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지금 이분이 이제 사연을 이렇게 길게 읽었는데 그 요점은 그거잖아요. 그 학창시절에 힙합을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빨갱이라 그랬다.
사실은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그렇게 학생들한테 막 나쁜 길로 빠지라고 막 그런 나쁜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은 뜻으로 맞는 말을 하셨을 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신 청취자분께서 What?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신 청취자분께서 실제로 빨갱이일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냥 힙합을 좋아하는 게 빨갱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막 의문을 제기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자신이 빨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힙합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 제가 아는 힙합이 딱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가 런 DMC 있고 그 다음에 UMC 정도 알아요. 근데 뭐 런 DMC에서 DMC 대마초의 줄임말이죠. 그리고 UMC는 유모차의 줄임말입니다. 아, 비슷한 걸 오늘 타고 네. 나오셨는데. 네. 둘 다 되게 수상한 이름이에요. 네. 직립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모차를 네. 타고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빨갱이일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빨갱이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빨갱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빨갱이가 될 수 있을까? 아는 사람이 혹은 동료가 부당해고를 당했어요. 가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 아, 저 동료가 부당해고를 당했어 하고 막 화를 내고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쁜 빨갱이에요. 그 사람이 부당해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이 사회 구조가 왜 저렇게 부당해고를 만들게 됐는지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빨갱이, 훌륭한 빨갱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 이 사연을 보내신 분께서는 훌륭한 빨갱이가 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멘토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은 윤리 선생님은 사람을 때리지 않았고 이보경 씨는 빨갱이다. 빨갱이다. 윤리 선생님이 지금 승리하신 것으로 도도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빨갱이면 무조건 이쪽이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투의 양상이? 저는 약간 학생 쪽 입장이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겪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한번 공격을 좀 이렇게 심하게 공개석상에서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 친구 중에 학교에서 좀 촉망받는 인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성적이 매우 뛰어난. 그 친구가 제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일방적으로 깨지는 걸 보고 그걸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께서 학교에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다음날 와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사과 멘트가 그분도 참 재밌어요. 내가 미안하기는 한데 네가 잘못했대요. 예, 그래서 예, 그 친구랑 불태워야 되는 쪽지를 수십 통 쓰면서 놀았죠. 예, 좀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예, 저도 친구가 별로 없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양쪽에 계신 이 두 멘토분들의 그 말씀 듣고 있으면은 여기서 약간 세대가 갈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 저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저 선생님이 힙합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아마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랩을 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아 그렇죠. 네. 세상이 조금 좋게 좀 바뀌었고 아마도 앞으로 조금 더 좋게 바뀔지도 몰라요. 아, 트럼프가 됐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저는 되게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 그 이상평론을 녹음할 때 실제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와요. 네, 아무튼 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은 미안할 수도 있고, 네. 사연 뭐 이보경 씨는 빨갱이이고, 그렇죠. 예, 저는 유모차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도도님은 친구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보경 씨 감사드리고요.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나와서 네. 상품을 또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네요. 지금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계속 상품들이 또 도착하고 있어요. 먼저 오픈더더 홍대점에서 초대권 5장 왔습니다. 초대권을 보시게 되면 안에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를 또 풀어서 제출을 하셔야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 볼 수가 없군요. 예예. 예. 밀봉이 돼 있어서 가지고요. 그리고 빅그린에서 이번에 신제품 나왔거든요. 바디케어 세트입니다. 핑크핑크하죠? 쇼핑백 저희가 맞춰왔어요. 네, 이것도 10분께 증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 또 있거든요. 지금 퀵으로 쌓아주고 계신데요. 예, 또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상품이 추가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늦게 도착하는 거의 개념인 거겠죠? 네, 그 맞아요. 네. 어제 왔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 그 하겠다는 분이 증가하는 이런 건 아니고. 아, 저희가 네. 방송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네. 유현상 PD가 윽박을 질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더 받아오고, 예. 기업들은 울며 내주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네. 두 번째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이름에 대한 사연입니다. 이난님이라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동생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조카가 태어납니다. 태명이 열무, 괄호 열고 열 달 동안 무사히 괄호 닫고 인 조카가. 네. 네. 그게 이제 그 결혼하고 애 안 나보면 대체 태명이란 거 왜 저렇게 유치하게 짓나고 막 친구들을 저주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조카들아 미안하다 이러면서. 근데 막상 지으려고 하면 별거 없나 봐요. 대단한 멋있는 게 없나 봐요. 조카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동안 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세상의 모든 글자를 조합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가 온 거죠. 그렇죠. 가관이죠. 가관. 진짜 이름 그래요? 보면. 네. 세상 최고의 이름이 무엇인지 고민하느라 모두가 골몰하던 때. 그리고 그 안승준 군도 이름 지을 때 고생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는 안 씨이기 때문에 그 네가티브가 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뭐 쉽게 말해서 안, 기쁨이라고 지금 안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름에 어떤 가치가 있으면은 부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가치가 아, 포함하지 않아야 되는 아주 언 씨군요. 네? 언 씨. 예. 디스 씨. 그렇죠. 예. 접두어가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이름을 짓는다는 게 진짜로 그때 요파시에서도 표현했지만 진짜 별 보면서 별자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 너무 가능성이 사실은 뭐 경우의 수가 많은 거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재밌는 시기죠 또 얼마나 또 예, 깔깔 웃으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시기였는데 아무튼 부모님들한테는 즐거우면서도 상당히 힘든 그리고 확신이 안 생겨요 그리고 자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 놀림 받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뭔가 벌써 낳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가 놀림 받으면 어떡할지 생각하면서 약간 불안해지는 예. 그 특이한 과정인 것 같아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과정은 예. 상당히 두려움을 체감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신랑하고 시댁이 이때 많이 싸운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예. 남자들이 대부분 또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짓는다고 했는데 뭐 약간 이렇게. 그죠. 어렸을 때부터 뭐. 손주 이름은 내가 지으마라고 하셨던 거를 듣고 자란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그 중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네. 생길 수도 있을 테고 뭐 가풍마다 다를 테지만 요즘은 뭐 많이 안 그런다고 하시는데 사실 아버지가 지어주는 것까지 좋은데 네. 아버지가 장명소에 가서 지어준다면 그건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지은 것이 아니냐 그죠 네. 부모님 세대 뭐 부터 사실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나 지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좀 본인들이 많이 짓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 어떤 집에서는 분명히 갈등이 시작일 수도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모두가 골몰하던 때 제 동생이 선언을 합니다. 내 몸에 가져서 내가 열 달 동안 데리고 있고 내가 낳고 내가 전맥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키울 텐데 도대체 왜 때문에 네 성을 주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논리였기에 제 부는 오케이를 했고 그때부터 길고 지루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운드 1, 제부와의 전쟁. 처음과 달리 제부는 부모님이 반대하실 것 같다. 아이가 나중에 커서 상처받을까 걱정된다 등등의 걱정을 했고 동생은 각자 부모는 알아서 하자 좀 그거 말고도 상처받을 거 두성이다. 너 닮을 걸 더 걱정해라 등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동생의 승리로 1라운드 끝. 저는 그 어떤 사상의 충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지 너 닮을까 걱정이다 이런 말은 보통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계획 중인 거다 애만 낳고 아 그렇죠 닮을 걸 걱정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할 수 있죠 이거 안 해봐서 그래 요즘은 할 수 있죠 만져주면 되니까 근데 제부가 뭐예요?
왜 이러세요, 저기? 동생의 남편이요. 아, 걔가 제부구나. 아, 그래서 제부라고 그랬구나, 걔를. 아, 예. 한국 문화에 아닙니다. 익숙치 않으세요. 아니, 이거 아시는 제부 있으신가 봐요. 그쵸, 그럼 마녀님의 동생의 남편이 제부인 거잖아요. 그쵸. 네. 아, 예. 아, 예. 얼굴은 떠오르네요. 예. 아, 네. 그 얘기입니다. 아, 예. 그동안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야! 아, 저기요, 라든지. 님! 아니, 이게. 라운드 찔러요. 라운드 2. 부모와의 전쟁. 각자 부모는 각자가 알아서 하자고 했기에 우리 부모님은 동생이 해결해야 했습니다. 동생은 엄마한테 슬쩍 운을 뗐다가 된통 혼이 났고, 그렇게 네 맘대로 하면 남편이 싫어한다. 그럴 거면 집엔 오지도 마라. 등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후자 이제 집에 오지도 말하는 건 그냥 다른 이유일 수 있어요. 네. 김치를 너무 그치, 많이 가져갔든지. 그죠. 이때다 싶어서. 강경한 엄마의 반응에 놀란 동생은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뭐 어때 하루 이틀이야 그냥 몰래 해. 라는 아. 관록의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2라운드 무승부. 3라운드 정부와의 전쟁. 그때만 해도 둘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요즘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애도 태어나고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겸 혼인신고를 하러 갔는데 서류에 아이의 성과 본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에이? 출생신고도 아니고 혼인신고하러 가는데 벌써? 혼인신고서 5번 성본의 협의칸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 있고 예 아니오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체크하면 엄마 성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아 그렇군요. 이때 예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엄마 성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이 부분을 모르신다는 거는 결혼하실 때는 이 조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제가 안 해서 몰라요. 결혼을요? 결혼 안 하셨다고요? 혼인신고를. 어떤 혼이 했나요? 아니 원래는 저는 결혼 혼인신고 안 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 이제 그 상대 쪽 집의 부모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뭐 별말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3년인가 버티다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차마 국가에 내가 사는 내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신고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마녀님이 가서 혼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전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이거 좀 바뀐 걸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우리가 아저씨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아, 보통 이런 거 좀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나요? 아닌가?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이러나? 결혼이 그렇게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구청 가면은 종이가 있어요. 종이 써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증인도 거의. 있고 뭐 여러 가지 절차 아니 해주겠다는 아니, 사람 생긴 것도 증인은, 얼마인데 그냥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증인은 그냥 아무나 이름 대면 돼요 그냥 뭐 쓰면 아니 서류에는 협의를 했냐고 물어봐놓고 안 했다고 하면 무조건 아빠 성을 따르게 한다니 동생처럼 투철한 의지가 없다면 엄마의 성을 주기는 거의 불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결정 전이거나 별 생각이 없거나 등등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동생은 다행히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이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는가를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성을 물려주는 게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거 아닌 거 하나를 하는데 이렇게 귀찮고 번거로워서야 앞으로 키울 때는 또 얼마나 성 가시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 열무가 태어나 자랄 세상은 여자건 남자든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그냥 사람이 지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은 제부를 아예 배제하기는 미안했던지 제부성을 이름 앞글자에 넣어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요새 그렇게도 많이 하지요. 제 동생 성은 강입니다. 제부의 성은 도입니다. 저는 차라리 물려주지 않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지만 성이 없는 쪽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 조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완성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결말이 충격적이네요. 멘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의 동생분이 강 씨고 아, 이 사연 보내신 분도 강 씨겠죠? 네. 그리고 그 제부가 도시고 네. 강도는 괜찮은 편이에요. 그 저기 배우 강도환 씨도 있고 이름을 잘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웹툰 작가도 있고. 네, 강도환 씨 있죠. 아 이름을 네. 외자로 지으면 이제 그 강도라는 성은 되게 좋은 게 영어로 자기 표기를 할 때 갱 이름 돼요. 정말 입국, 좋은. 입국 거부 당하지 않아요? 갱이라고 쓰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좀 더 들어봅시다. 있잖아요. 피천득 시인 있잖아요. 네. 피천득 시인의 아내 되시는 분이 임씨세요. 그리고 피천득 시인의 아들인가 손자인가가 박씨 되시는 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성을 다 쓰면은 피임이 될 수도 있고 피박이 될 수도 있고 뭐 박피가 될 수도 있고 프랑스의 질둘레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예, 둘레즈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그러니까 북의 성씨를 버리고 고유명을 획득하는 것이 최고의 독자성을 갖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이 있으면은 나는 그 북의 성씨의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개인이 되려면은 그 개인으로서의 고유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들레즈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지금도 계속 들레즈라고 아버지의 성씨로 불리고 있죠. 이 청취자의 동생분이 이렇게 성을 뒤집어 엎으시면 이 동생분의 아기 예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름의 독자성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 하지만 또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옛날에는 성씨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은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맹부라고 쓰고 이명박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데 저죠. 네. 네. 그런데 그 이명박의 성씨가 이씨라고 해서 혹시 여기 지금 이씨이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명박 씨를 자기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날 이씨는 그거 확신하지 마세요. 아 그런가? 그 저 방송에도 했지만 저희 집안이 전두환의 십촌이라고 주장하는 족보를 가리한 집안이기 때문에 아, 아직도 네.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네. 아 그렇구나. 아. 옆에 있어요. 네. 하여간 그 성 씨가 과거처럼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다고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날 성 씨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은 알기 싫다의 손이상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알기 싫다가 저의 성이 되죠. 저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학교 저는 어느 회사의 부장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회사와 직급이 그 사람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려받은 북의 성씨이든 목의 성씨이든 둘 다 그냥 이름의 일부일 뿐이고 그냥 이런 경우에는 예쁜 이름을 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주세요. 강씨와 도씨, 강도로 했을 때 예쁜 이름은 무엇이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힘드네요. 미안해요. 여러분의 고민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분은 네. 지으셨기 때문에요. 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네. 환타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지금 그 이제 남녀성 부모성 같이 쓰기 운동이 사실 90년대 중반에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에 계시는 여성 기자분 몇 분은 이제 같이 성을 같이 쓰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성이라는 거는 과거에 자기 손신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계급을 나타내는 거였잖아요. 그 인도 같은 경우도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성씨예요. 그러니까 인도에는 3천 개의 성씨가 있어요. 이 성씨 중에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김의 김씨는 김수로 왕의 후손이니까 너는 크샤트리아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천방지축 마골피와 마찬가지로 인도에는 천민이 가진 성씨들이 있거든요. 계급 사회에서 인도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냐면은 시크교라는 종교를 만든 구루나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을 하나로 통일해 버렸어요. 그래서 싱씨죠. 예, 싱씨죠. 남자는 모두 싱씨예요. 사자란 뜻이고요. 여자는 모두 카우르씨예요. 암사자란 뜻이에요. 1600년대 17세기의 사고였던 거죠, 이게. 성이라는 것들 혹은 지금 같도 마찬가지잖아요. 쓸데없는 성 논쟁으로서 부의 성이 먼저 와야 되냐 모의 성이 먼저 와야 되냐의 논쟁을 벌이고 차라리 그러니까 손신주 박사님의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성은 중요하지 않고 차라리 이름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어차피 지금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족의 개념들도 해체되는 시기고 그러니까 이제 구루나나기 1600년대 말에 했던 성을 하나 통일하자는 그 흐름을 조금 더 우리가 계승해서 성을 없애는 운동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는 젠더의 갈등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것만큼 확실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분에게 투쟁을 권고합니다. 네, 김난도도님. 이 비슷한 논쟁을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선생님이 현행 체계를 옹호하는 쪽이셨고 나머지 학생 전체가 이 체계에 반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자. 나머지 학생 전체가요? 나머지 학생 전체가. 오. 예. 근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그게 대단한 싸움이네요. 예. 그때 이제 학생들이 주장했던 게 엄마도 있고 뭐 아빠도 있고 그렇다고 치면은 양쪽의 성을 다 붙여서 주자. 그걸 이제 제안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때 받아치신 논리가 그렇게 되면 성이 지금은 괜찮은데 한정없이 길어질 거다. 그, 둘씩 그런 반문이 붙고, 있었죠. 예, 둘씩 붙고 하면 나중에는 이게 몇 글자까지 갈지 모른다. 김수한모. 근데 지금 뭐 거의 종말론이 임박한 이 시점에서 그게 과연 몇 글자까지 갈지 좀 의문스럽긴 하네요. 뭐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얘기한 게 아 그러면 둘 중에 한쪽을 선택해서 하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놀림받는 성씨를 선택하지 않게 될 거다. 그런 성씨를 버리고 발음이 뭐 좀 이쁘다든지 좀 이름에 붙이기 편한 건 납득을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예, 선생님이 이기셨죠. 거기가 이제 남학 뭐 저도 있었지만 남학생들만 있었던 반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모계성을 따르자는 주장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뭐 요즘에는 지금 그 논의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네요. 사실 이름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릴 때는 이제 뭐 놀림받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뭐 요즘에 와서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지칭하는 명칭 그 이상의 뭐 의미가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니 사실은요. 예. 나이를 먹어도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습니다. 본인의 경험이십니까? 네. 전 뭐 예 도도님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국은 이름을 쓰는 본인들이 고르게 될 것이다. 저는 지금도 이제 개개인의 입장에서 가깝게만 보면은 성은 성씨 쓰는 건 굴레처럼 느껴지지만 인류의 역사를 탈탈 털어보면 결국 지 쓰고 싶은 것들 썼다고 봐요. 이제 개인으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누가 날 낳아줬는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나! 내가 법적인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사법기관들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이상은 누가 나를 낳아줬는지 알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기껏해야 뭐 예능, 뭐 술자리 이런 데 빼면은. 그 정도밖에 용도를 안 하는데, 예, 내 이름 몇 글자 중에 무려 한 글자, 한두 글자씩이나 내줘야 한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이름을 길게 지으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 이름을 길게 지어보자는 거죠. 아...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만약에 변한다면 그쪽이 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름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왜 저한테 정리를 하라고 갑자기 환타님이 슬슬 껴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부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요파시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 논쟁을 하진 않잖아요 둘이 하니까 근데 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개 방송이니까 뭐 방송에 나가건 안 나가건 뭐 들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리를 하라고 해서 당황했습니다만은 이걸 재밌게 듣고 있었단 말이야? 예. 지금 양쪽에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저는 그 성이 강도씨일 때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생각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계속 그 생각만 하고 네.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강도범이나 네. 이런 건 너무 심하니까 제가 생각한 이름은 뭐 강도향 이런 거예요. 저는 사자를 외자 사자를 쓰면 도사잖아요. 그럼 강도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교회 다녀서 이제 성직을 맡았어요. 전도사 강도사님. 되게 멋지잖아요,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예상한 대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그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웃긴 이름을 서로 대면서 내가 더 웃긴 걸 생각했다. 아, 끝날 것 같은데. 아니, 하나만 더 할게요. 강도도 좋네요. 아, 그러네. 그 의도는 동일하죠. 남 얘기라고 지금. 막 던지나 남해라고 예. 아, 이해합니다. 남 얘기지만 말이죠. 저는 그 이 청취자분의 동생분에게 상당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청취자분의 동생분은 좋은 빨갱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실천에 옮기시는 네. 네, 투쟁을 하시는. 지금 생각났는데 언론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분들하고 연락을 할 일이 있는데 보좌관 분이 연락을 하세요. 이제 한 의원 분이신데, 그러니까 법적인 이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아버지 이름과 자기 이름이 법적인 이름으로는 예, 아버지 성과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자기는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과 이름을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그분 이름을 내야 되잖아요. 지역구가 예. 여길 거려.
아, 같은 분을 생각하시나?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를 하시면 반드시 보좌관한테 전화가 옵니다. 예, 그 어머니의 성을 절대 떼서는 안 된다.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시기 때문에 안 된다. 예, 그 연락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이름을 자기 이름을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 양성을 쓰는 실험을 하는 건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안 왔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괜찮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든가 별로다 싶으면 또 다른 대안으로 실험을 할 거거든요. 예. 예.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의 표정이라든지 혹은 또 환타님의 표정. 환타님은 지금 이제 뭐 또 재밌는 게 없을까? 라는 표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표정. 제가 잘 수렴해서 이 사연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쉬실 수 없을걸요. 이게 광고가 하나거든요. 네, 광고 끝났습니다. 구색. 그 다음 사연은요 제가 읽을 건데요. 대본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주 쿨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다. 게다가 거의 유일하게 티켓 예매까지 성공한 분 같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실 것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본명은 아니신 것 같고요. 김박사라고 본인을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이분이 남씨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응? 남박사 뭐 이런. 이제 성에 대해서 고만 생각하셔도 될 것 알겠습니다. 아까 그 좋은 빨갱이로 돌아갔듯이 이제 다음 사연 정도에 우리 선생께서는 네. 분명히 성으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시적으로 멈춰드릴 수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 생활을 하다 졸업을 하고 연구활동이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지금은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김박사입니다. 운 좋게도 공개방송 티켓 구매에 성공하였습니다. 기념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결국 제일 운 좋은 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예. 불쌍하잖아요. 공부노동자인데. 공부노동자를 때려쳤더니 개발자가 됐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고 뭔가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제 생각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아, 안승준이 제 주변에서 그거 제일 잘해요. 네. 예. 그래서 가끔 눈치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 상처 팍팍 줘요. 예. 대학원 생활을 할 때 교수님들이 간혹 이상한 일에 노동력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도를 묻고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빠르게 거절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저를 매우 불편해했고 덕분에 동기들보다 빠르게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고민은 졸업 이후에 인간관계에서 찾아왔습니다. 주로 혼자서 공부하고 연구했던 학교 생활과는 달리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함께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언어폭력을 목격하게 되더군요. 와 땡땡 요즘 배가 진짜 많이 나왔네요. 크크. 땡땡은 남자친구 있어요? 결혼할 생각은 없고? 땡땡 다닌다는 학원 강사는 몇 살이야? 이뻐? 저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되게 이분 정리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 짧은 세 문장에 네. 외모, 그쵸? 사생활, 나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3대 추행. 다 나왔죠. 괜찮아요. 나이 추행 좋네요. 예. 그런 말은 몹시 무례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셨답니다. 가해자들은 다행히 그런 지적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구나 하며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러한 소란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 자체에 상처를 받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옳은 소리를 하고 제가 제기한 문제가 만들어낸 갈등이 건설적인 마무리로 이어진다 해도 모두를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두를 아끼는 사람이라는 게 참 갑자기 애매해집니다. 모두를 아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이 잠깐이나마 대립해야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는 제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 될까 몹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눈에 뻔히 보이고 귀로 들리는 폭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시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모두가
행복할까요? 여기 그 추신에 보시면 네네. 이분의 성격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 PS가 없었으면 저희는 이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뻔했어요. 맞아요. 사연과는 별개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연과 별개가 절대 아니죠. 사연 얘기예요. 네. 예. 지인이 자기 아이의 돌잔치에 초대했는데 내가 알지 못한 아이의 생일 잔치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혹시 제가 실례를 한 걸까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는 일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이런 것 말고도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또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저는 동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질문하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는 편인데 이런 행동이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 박사 드림. 네. 네. 김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생일잔치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문장을 보고 되게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가 뭐 우리 뭐 엄마나 아빠 생일에 안 가고 싶을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나랑 요즘 친하지 않은 노인의 생일잔치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렇죠. 예. 네. 아 이게 이유를 대면 어떤 것에 불참하거나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그쵸. 대면 웬만하면 정당할 수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축복을 해야 돼? 축복이라는 것이 실제 내가 나왔냐? 실제로는 의미가 있지 않다. 예. 네. 그 정도까지도. 네. 아 그럼 그거는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야, 지금 내가 축복을 한다고 했는데 변한 게 없잖아 지금 이게 그치, 뭐야? 그쵸, 네. 아 그냥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의 축복이 실제로 저 아이의 인생에 영향 끼칠 리가 없다. 어. 근데 왜 여기 와가지고 돈은 다 썼냐? 너 호텔 직원이냐? 저는 이 정도의 어떤 생각의 변환까지도 이어낼 수 있는 상당히 큰 주제라고 보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거의 구조주의적인 생각, 혹은 완전히 모든 것을 뒤집어질 수 있는 생각이라서 되게 진보적이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름은 김 박사다. 그렇습니다. 뭔가 되게 권위적인 자신의 네.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네. 난 김박사이기 때문에 나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아라. 70년대 만화나 보고 있을 것 같다. 예. 자, 정말 여러 멘토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오셨다고요? 근데 뭐 망신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예. 혼자 부끄러워하시고요. 김박사님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네,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네. 저를 바라보시면서 신호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논리에 전 저희 집에서 졌습니다 지금. 네. 이 어디 무슨 싸움을 하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아이의 생일잔치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논리에 제가 졌기 때문에 아 제가 첫 사연에 이런 말씀 드렸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럴 때의 개념은 싸대기. 자,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돌잔치를 저는 모르죠. 한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돌반지가 몇 개가 있었어요. 아 본인의? 예, 제 네. 돌반지가 몇 개가 있었어요. 본인 의사하고 사실 상관없는 거니까. 제 의사와 상관없이 됐다고 받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예, 예. 아니, 본인은 꾸준히 싫다 그러지. 네. 근데 제가 태어난 이후에 유감스럽게도 IMF가 터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전국적으로 했었죠. 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금반지를 갖다 내야 되겠다고 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내가, 예. 이거 내가 받았는데 이걸 내가 왜 줘야 되냐? 난 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 돌반지는 김영삼 것을 빼와서 해라. 일으킨 건 내가 아니다. 예. 네. 주장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하시는 말에 KO가 됐죠, 제가. 네 얼굴 보고 온 사람 하나도 없다. 아, 다 내 얼굴, 그러니까 다 이제 아버지 얼굴 보고 오거나 다 어머니 얼굴 보고 왔는데 거기 네가 지분이 뭐가 있냐. 응. 거기에 제가 져서 제가 반지를 지금 빼앗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예. 그 논리는 반드시 깨야 돼요. 왜요? 결혼할 때 부주로도 그런 논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질 것 같아요. 아깝다. 아니 사실은 말이죠. 저는 이 사연을 듣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일단 이분도 좋은 빨갱이신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멘토링을 하기가 좀 애매한 건 뭐냐면 이분은 이미 대인관계와 처세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이미 있고 빨갱이적인 그리고 그것을 이 사연을 통해서 단지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상처를 주세요. 그냥 불편하게 하시고요. 다만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또 불편해하고 그를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하면은 그때 가서 또 고치면 되잖아요. 그냥 아 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별로인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면 되죠. 이분이 지금 돌잔치에 알지 못하는 아이의 생일 잔치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 당연하잖아요. 저도 안 가거든요. 저는 이런데 초대를 받거나 혹은 어디 뭐 누구 만나자고 약속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제가 밖에 나가는 기준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약속을 할 때마다 그때 봐서 라고 대답을 해요. 간다고도 하지 않고 안 간다고도 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그날 날씨가 비가 많이 온다거나 황사가 막 많이 분다. 바람이 좀 많이 분다. 안 나갑니다. 아 그럼 오늘 오신 것도 날씨가 맑아서 혹시 오신 겁니까? 네 어제였으면 안 왔을지도 몰라요. 아. 황사가 심해서. 제 친구 중에 그렇게 말하는 그럴 때마다 애매할 때마다 갈 수 있으면 갈게 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갈 수 있으면 갈게는 뭐지?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실은 안 가는 어떤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선택의 네네. 문제가 잘못되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좀 여기선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네.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 애티튜드. 되느냐 아니냐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분은 그 자기의 철학을 딱 드러내시잖아요. 그 돌잔치에 가는 것을 그 돌잔치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 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아이와의 관계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돌잔치 때 가가지고 선물을 주고 그래도 나중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랑 친해지고 알아가고 그러려면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가서 공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그때 막 그 요즘 중학교 고등학생들 막한테 그 금반지를 주면 아니 그 중국산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금반지보다 싸거든요. 그런 거 하나 주면은 걔네들은 평생 못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제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죠. 좋은 선물인가? 제 직업은 어려운 무엇인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돌잔치가 아니라 예. 그 순간 느껴지는 직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배 보통은 선배가 많죠. 혹은 이제 내가 대학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그때 제지하지 못했다라는 기억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되게 오래 남아요. 저 사람 저때 말릴 걸 하고서 몇 번 말리는 때도 있죠. 그러고 나면 그 순간 되게 미안했다가 그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같이 얘기 다시 잘하고 갑자기 솔직해지면서 살짝 싸우는 척하다 또 다시 친해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안 그럴 땐 당한 만큼 갚아줘요. 그게 두렵다라는 사실을 대학원을 나와서 처음 느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란 보통 이런 식의 그 비겁함의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좀 덜 비겁한 사람이 갑자기 덜 비겁하게 굴면 보통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깃발 뒤에 같이 뭉치나요? 아니죠. 그 링을 만들어주고 옆에서 땅콩 까먹죠. 내가 그러는 사람이 됐다는 걸 어느 순간 자각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본인 자랑 같기도 하지만. 우리 저 환윤 스님이 말을 좀 막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랬잖아요. 멘토 안 된다니까 이거 셋이 비슷해 성격들이 다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이라서 더 불리한 데다가 UMC가 또 할 얘기를 지금 되게 많이 가로채고 있거든요. 역시 그 이게 약간 고스톱 칠 때 마지막에 쳤을 때 그 되게 좀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먹으려고 한 세 개 딱 패 모아놨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지금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일단은 저도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게 저도 이분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가지고서 제가 가장 이분이 했던 그 아이 돌잔치 내가 모르는 아이에게 왜 축하를 해줘야 되냐라는 것과 거의 비슷한 말을 하는 게 그 이렇게 대학 다닐 때나 남자들 세계에서는 이제 뭐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그냥 술 한잔 먹으면 형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너와 오줌 한 방울 안 사겠네 너와 나와 어떻게 형이 될 수 있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기준이 뭐 그래요? 아니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요. 전 혈육 관계 혹은 혈연 관계여야 형제의 호칭이 가능하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도 오빠라 그러면은 너랑 나랑 오줌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어떻게 뭐 이러면서 아저씨라고 불러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오줌이냐면은요. 이제 피는 이유가 있어 그게? 아니 그 이제 피는 너무 좀 진한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전혀서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강조화법으로 오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저희 나이 때 사람들에게는 쓰는 어법이고 저는 그 분에게 뭐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이 앞에서 멘톨 없이 앉아 있으니까 용기를 얻으시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근데 딱 하나 좀 생각해 보실 만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분은 박사님이시잖아요. 그 진짜 박사 타이틀 있으신 것 같고 연구원을 하다 개발자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팀에서 아주 밑에 위치는 아닐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독한 말 혹은 올바른 말들이 이 분이 일정 부분에 그 팀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표현을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큰 성공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위치를 가지고 계속 살아오시던 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말들 혹은 뭐 저도 막말을 하지만 그런 표현들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윗판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뭐 그런 거죠. 어찌됐건 팔로워가 2만 정도 되고 또 환빠 하는 애들이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고개 끄덕이시는 오라버니십니까 김 박사님이 아니에요? 계속 고개 끄덕이셔가지고 색출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저 또한 뭐 어째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고 저도 제 일에서 조금 더 그래도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게 관성이 돼가지고서 오히려 나한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라는 자신감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공격을 당하시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네, 좀 맞아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럼 저도 그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왜 박수란 쳐? 기분 나쁘게. 우리는 원래 박수 안 치잖아요. 아, 나 이제 계속 세고 있어 지금. 자, 그 되게 박수 안 쳐라는 말 저는 되게 존경의 눈빛으로 제가 환타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네, 아, 되게 좋은 말이다. 아, 박수를 그... 안 쳐 순간에 아, 아저씨구나. 그렇잖아. 아, 그게 되게 의도적인 게 전 정말 그 이제 트윗을 보셔도 알겠지만은 그럴 듯한 소리를 한 다음에 꼭 색드립을 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오해할까봐. 전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아, 사람들이 바르게 보는 것이. 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저를. 아. 네. 그래서 그럴듯한 말을 한다면 꼭 으어 땡땡이라고 말을 하죠. 네. 물론 이제 그럴 거면 그 앞에 트윗도 하지 말라는 게 제 입장이긴 한데. 그,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커뮤니티에 있으면요. 계속 이러고 산다. 이거 제 짧은 얘기인데. 계속 이러고 산다. 이런 패턴으로 산다.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 이런 걸 옳은 타이밍에 옳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판이 잘 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가 실수했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네. 매장합니다. 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네. 제 경험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 그거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시로 찡찡거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찡찡 캐릭터의 반을 만들어놔야지 그런 얘기 무슨 소리 뒤척을 하라고? 어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럼 그거 나중에 뒷담을 두 배로 까는 거예요. 꼭 개소리 해놓고 뒤척한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예 아니 안 그랬습니다. 아 정색하지 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웃긴 거죠. 진실을 말하는 걸 가지고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랑 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 하면 거의 무조건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과 멀어지죠. 예. 예, 산증인이 여기 있네요. 네. 그거를 공손하게 표현하는 건 정말 스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최소한 뭐 그러니까 정말 나는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표정과 연기. 아, 근데 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예.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저게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 안 하던 사람은 흉내조차 내기 힘들어요. 저 지금 뒤에 콘솔에 앉아있는 유면상 PD가요. 그 저런 걸 되게 잘해요. 사람들한테 이게 잘못됐는데 이걸 고쳐달라는 말을 엄청 스무스하게 잘해요. 저랑 하면 피 터지고 싸움 났을걸. 유면상 PD가 하죠? 그러면은 한 3분 화장실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나와서 아하하하하 곧 뵙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끊어요. 아 알았어요. 이러고 끊어요. 되게 친해져서 끊어요. 너 그거 어떻게 했냐고 그럼 답을 안 해줘요. 나한텐 설명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저 사람이 알거든.
혹은 모르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했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사실은 본인도 힘든 일이다. 본인도 어려운 일일 텐데.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똑같은 위치에 집어넣었을 때 저는 절대 못할 일이거든요. UMC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면상 PD를 이렇게 뭐 칭찬이랍시고 이제 뭐 저한테도 뭐 안승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뭘 뭐 한다 했는데 그렇게 구분함으로 인해서 너는 잘 너는 쉽지만 나한테는 어려워를 너무 이제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UMC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되게 못한 사람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어떤 아 이건 여기 있는 이제 2-300명 중에 이제 네. 안승준 군한테만 이해할 수 안승준 군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죠. 진짜. 네. 네. 사실은 말이죠. 제가 그래가지고 UMC님이랑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렇거든요. 무슨 그냥 말을 하려고. 네. 예, 그 같이 일할 때 이렇게 막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 대인 관계나 그 다른 사람들의 협조 같은 것을 그 염두에 두고서 친한 척을 하고. 막 인간관계라든지 뭐 그 사람의 가족관계나 그런 것을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는. 근데 UMC님이랑 저랑은 그런 사적인 대화가 아예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오늘 몇 시에 오세요? 그것도 오늘 아침에 들었고 그런 것처럼 항상 일할 때마다 별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서로 그냥 알고는 있죠. 그냥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냉담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편해요. 그 트위터에 있으면요. 트위터만 읽고 있다 보면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제일 이상적일 것 같잖아요. 이성적으로 말해주고 필요할 때 아니면 찾지 않고 돈을 가급적 많이 주는. 제가 그건데요. 왕이야? 그래도 저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저는 보면서 막 부러운 거예요. 그 술래도 한번 같이 더 먹고 그 따로 모임이라도 더 많이 하고 좀 더 친한 사람들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걸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불쾌해요. 내가 믿는 가치는 저게 아닌데 저게 왜 저렇게 필요할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멘토가 아니잖아요. 그냥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하고. 네. 그래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환타님 말씀해 환윤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쭈쭈예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되게 어떤 그 정말 옳은 소리를 되게 불쾌하게 하시는 막 그런 느낌 우쭈쭈라는 그 느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칭찬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까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 더 보정되기 위해서 하는 그걸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의도로 그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내 취향으로 그 사람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조금 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유행어로 PC 같은 개념인 거겠죠. 좀 더 올바르게인데 이 올바르게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각자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트윗에서 한 3-4년 전에 거의 이거 개꼰대 마초였거든요. 뭐 이제 그런 이미지들. 근데 사람은 각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과 내가 만들고 싶어 내가 조언하는 그 얘기의 대상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아, 진짜 말이 꼬이네 나도. 이 어려운 얘기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지지자를 잃게 되었는가라는 정치적 예.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의 가져야 될 태도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싸움을 해서 이기고자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내가 너보다 이만큼이나 우월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득이라는 게 정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날의 기분 혹은 나의 말투 혹은 정말 그날의 뭐 황사가 심한지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배가 고픈데 배고플 때 갑자기 얘기하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해서 최대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것을 정치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정치적인 건 다른 게 정치적인 이유는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는 거고 저는 그런 목적은 없거든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네. 쳐도 돼요. 앞에 계신 분께서 정말 스마트하게 박수로서 예. 마무리하자. 라는 사인을 저분이 저에게. 김 박사님이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만해 알아들었어 막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괜히 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아까 광고 들을 타이밍에 화장실을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좀 안타깝게도 광고라고 해서
오늘의 이벤트는 광고라고 해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XSFM입니다. 무르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통화용 블루투스를 하루에 두 번 충전해야 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방송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 반가우셔서 처음 전화하시자마자 저를 아는 척하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는 제 기억력을 의심하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고객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면 고객님은 저와의 인연을 맺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못사게 말린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컴스테이션에게 얼마나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오는 것은 사러 올 때도 반갑지만 아닐 때도 반갑습니다. 저희 마지막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아 제가 짧게만 할게요. 네네네. 저 이렇게 경품 나눠준 지 저 몰랐어요. 어. 예. 네, 그래서 컴스테이션이 지금 방금 그 아이구주 기계식 키보드 5개 확보했습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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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계식 키보드 뭔지 아시나 본데. 아, 뭐 UMC가 워낙 좋아하니까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UMC가 좋아하는 키보드 청축 키보드 다섯 개. 근데 이거 네. 좋은 건가요? 지금 UMC가 보기에는 주신다는 게. 아니, 말하지 말라고. 아, 솔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 독일제는 아닌데. 괜찮습니다. 기분만 내시라고. 아. 저희 다섯 개 준비해놨습니다. 어떻게 추첨할지는 제가 상의할 건데요. 제가 011 핸드폰 쓰는 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문자 주신 분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네. 무슨 말이죠? 컴스테이션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이 많죠. 문자 주신 분께 011 제 핸드폰 011 핸드폰으로 전화 주신 분 아, 문자 주신 분께 다섯 분 추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